안녕하세요. 오늘의 모카 김한영입니다. 카카오 데이터 센터 화재로 아주 난리도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카카오에 대해서 뭐 불만도 많고 뭐 여러 가지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카카오에 대해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던 거예요. 카카오가 안 되니까 카카오톡 안 되죠. 카카오뱅크 안 되죠. 카카오로 로그인했던 서비스들 지금 뭐다 멈췄고, 어떤 분들은 킥보드를 빌렸는데 킥보드가 반납이 안 돼서 계속 돈이 올라가서 뭐 60만 원 넘게 나왔다 이런 분도 계시고, 물론 그런 문제들 그런 건뭐다 환불되거나 해결이 잘될게 분명하죠. 근데 자동차 쪽에도 문제는 있었습니다.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에 내비게이션이 안 됐어요. 현대기아차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할 때 일단 요즘 음성인식으로 하잖아요. 김한용의 모카로 안내해줘 이러면 안내해주잖아요. 기본적으로 현대차 내부에서도 하는 기능이 있지만 이 음성인식에 대해서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 카카오 아이라고 해서 음성인식을 카카오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카카오에 맡겼는데 그게 안 됐어요. 영상 보시면 이게 저희 회사 EV6인데요. 이 내비게이션이 이틀 동안 제대로 작동이 안 됐다 그래요. 아니, 내비게이션 자체는 그래도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내비게이션이 입력하면 되긴 돼. 근데 최단 거리로만 안내를 해주고 이 막히는 길을 우회한다거나 뭐 이런 좀 지능적인 안내 이런 것들은 다 안 됐습니다. 아무튼 카카오 우리 곁에 정말 많이 들어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요즘 들어서 카카오가 뭔가 잘못을 많이 했는지 지금 미워하시는 분들 많던데 저는 카카오 없으면 조금 불편한 것 같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카카오. 카카오가 뭐 이렇게 뭔가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고 있는 이 원인이 뭔지 빨리 좀 캐치하고 좀 개선되는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화재 원인이 뭔지 좀 들어보셨나요? 여기 기사 보면요, 이 지하 3층에 있는 배터리 한 개가 화재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이 배터리 딱 한 세트가 이 데이터 센터 전체를 마비시켰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얘기냐, 이 기사를 자세히 보시면요, 카카오 등이 데이터 센터로 이용하고 있는 경기 성남시 SKCNC 판교 캠퍼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잠깐만, 이게 저는 당연히 카카오 정도 되면은 자기 데이터 센터를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뭔가 관리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SKCNC에 입주해 있었어요? 아니 카카오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IT 기업 중에 하나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희한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화재 났을 때 이 카카오의 서버들이며 뭐 이런 거 고장난 거 이런 것들을 다 SKCNC가 배상해야 돼요? 이거 지금 대체 얼마를 물어내야 되는 거지? 무시무시합니다. 화재 보험을 하고 있는 보험사에서 그걸 물어내나? 그럼 그 보험사 하나 날라가겠는데요? 아무튼 그런 느낌이 들고요. 기사 더 보면요, 경찰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3시 33분, 이 시간도 아주 불안해. 불길하게 3시 33분이 뭐야, 판교 캠퍼스 지하 3층에서 아니 왜 이러지? 아 뭔가 좀 불길한 게 계속 이어지고 있죠. 여기 처음 불이 났을 당시 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에 배터리에서 스파크가 일어난 후 화재가 발생하고 곧바로 자동 소화 설비가 작동해서 가스가 분사되는 장면이 담겨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문제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는 배터리였냐, 전력 공급이 갑자기 끊겼을 때 전력을 일정 시간 대체 공급해주는 무전원 전원 장치 UPS에 전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라고 하네요. UPS 뭔지 아시죠? UPS라는 건 뭐냐면 정전이 딱 됐을 때 컴퓨터가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서버가 죽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정전이 돼도 이 서버가 문제없이 잘 작동되도록 하는 그런 배터리 저장 장치입니다. 말하자면 요즘 들어서 우리가 ESS라고 말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각각 11개의 리튬이온 배터리가 장착된 선반 5개가 세트를 이루고 있다. 리튬이온 배터리 팩이 11개가 있고요. 렉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렉이라는 게 냉장고처럼 생긴 이런 거예요. 여기다가 착착착착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고게 5세트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 화재로 인해서 한 개 세트가 전부 탔고 주변 다른 장치들도 일부 불에 그을리는 피해를 당했는데 불이 주변으로 막 번진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래요? 그러면은 이게 생각보다 뭐 엄청난 화재는 아니었는데 그런데 이걸 왜 이렇게 빨리 복구 못했지? 기사를 보면요, 여기 리튬이온 배터리 팩을 쓴다고 돼 있잖아요. 리튬이온 배터리 팩을 쓴다. 요거 참. 왜냐면 리튬이온 배터리 팩을 쓰는 그런 UPS는 흔치 않아요. 보통 UPS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하게 무겁습니다. 건물의 이 하중을 얼마나 지탱할 수 있는지를 보고 설치를 해야 돼요. 그 정도로 UPS는 어마어마한 건데 옛날에는 SLA 배터리,
그러니까 이 납 배터리를 사용했습니다. 납 황산 배터리를 썼는데 요즘은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를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리튬이온 배터리 팩을 쓴다고 되어 있는데 예전에 납 배터리를 쓴 이유는 뭐 리튬이온 배터리가 굉장히 비싸기도 했지만 납 배터리가 조금 더 검증돼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사용했던 것도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분위기가 이 납 배터리를 폐기하고 이 리튬이온 배터리로 전환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리고 새로 만드는 IDC 같으면 리튬이온 배터리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이 납 배터리라는 건 아시겠지만 이 자동차의 납 배터리랑 같아요. 자동차도 배터리 얼마 지나면 교체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리튬이온 배터리, 리튬 인산천 배터리 같은 걸 자동차에 넣게 되면 교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번 넣게 되면 자동차 폐차할 때까지 그냥 가는 겁니다. 이 배터리 교체를 안 하니까 얼마나 좋아. 마찬가지로 IDC에서 이 UPS 배터리 어마어마하게 비싸거든요. 뭐 어지간한 거 하나는 수천만 원씩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교체를 또 해야 돼? 야, 이럴 거면 그냥 리튬이온으로 바꾸지.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훨씬 효율적이기도 하고 가볍기도 하고 배터리 용량도 더 키울 수도 있고, 보통 이제 뭐 데이터 센터 정전 났을 때 뭐 한 30분 버틸 수 있습니다, 뭐 2시간 버틸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인데 아, 우린 하루 버틸 수 있어요 이러면 이거는 훨씬 더 좋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교체를 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근데 이렇게 화재가 나버리면 곤란하죠. 최근 들어서 전기차 화재 사고를 좀 보셔서 아시겠지만 리튬이온 배터리를 장착하면 이게 일단 불이 붙었을 때 불이 꺼질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로도 끌 수가 없고 가스로도 끄기 곤란하고 화재를 막을 방법이 그다지 없다. 그나마 여기는 꽤 잘 만들어진 IDC이기 때문에 가스가 제대로 분사가 됐고 그래서 주변까지 다행히 퍼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래도 여기 며칠 동안 복구할 수 없었던 이유는 아마 이게 리튬이온 배터리 특성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가스가 가득 차 있으면 괜찮은데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지. 문 열고 복구하려고 들어가면 그때 다시 불이 붙으니까. 그래서 이게 함부로 여기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됐을 거고요. 그런 상황이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코엑스에서 열린 인터배터리를 취재하면서 LG에너지 솔루션이 내놓았던 제품들 봤는데요. 그때 당시에 ESS에 자가 진화 기능이 있는 모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화재가 발생했다. 그러면 ESS 배터리 전체를 자체적으로 물 속에 집어넣도록 해서, 그래서 자체 소화를 시켜버리는 거죠. 자기를 물 속에다 집어넣고 나면 뭐 수소가 나올 수는 있어도 탄소가 거기 들어가는 걸 완전히 차단하기 때문에 화재가 계속 날 수는 없는 거죠. 자동차에 불을 끌 때도 이렇게 커다란 수조를 만들어서 수조에다 자동차를 집어넣기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완전히 물 속에다 퐁당 집어넣는 방식으로 불을 끄는 거. IDC에 리튬이온 배터리를 넣을 거면 그런 시스템이라도 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여튼 지금 이게 시작입니다. 이 리튬이온 배터리 가볍고 저렴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이용이 늘어날 텐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ESS 화재 지금 계속되고 있거든요. 있고 있고 또 화재 또 화재. 이야, 이런 거 데이터 센터라면 더 중요합니다. 데이터 센터는 안정성을 위해서, 만약에 정전이나 뭐 어떤 사태에도 이게 버티기 위해서, 그래서 UPS를 굳이 넣는 거잖아요. 근데 그 UPS 때문에 서버가 불안하고 막 전체가 다운돼 버린다니, 이게 맞는 방향인가 싶어요. 전원이 어쨌든 UPS를 거쳐서 이 우회 경로가 없이 전원이 공급된다. 이것도 사실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제대로 된 IDC라면 발전소도 두 곳에서 끌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굳이 UPS 때문에 서버가 더 불안해진다는 거, 이거는 방향이 조금 잘못됐다고 봐야 되겠죠. 최근 들어서 전기차든 데이터 센터든 할 것 없이 리튬이온 배터리의 사용은 점점 늘어나고 화재도 거기 따라서 계속 늘어날 텐데요. 이 배터리 용량을 늘리는 기술, 이런 거 못지않게 이 배터리를 더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기술, 그리고 소방 방제를 하는 방식도 좀 더 발전하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